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면 2개사 이상이죠. 2개사 이상 계약이 되는데 쇼핑몰에 올라가고요. 올라가면 수요기관, 즉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을 하게 되는데 주문할 때의 절차입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죠. 수요기관 예산. 기관의 예산이 5천이 안 되거나 넘느냐. 5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부가세 뺀 걸로. 그래서 5천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넘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건 3일 걸리고요. 사업자 선정하는데 이건 5일이 걸리거든요. 5천 넘는 거는.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것은 뭘 복잡하게 무슨 제안서를 이만큼 써서 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업체한테 그냥 기간을 좀 주는 거예요. 5천 넘으니까 액수가 좀 크니까 한 5일 생각하든지 출장 갔다 와서 여유 있게 하라 이런 기간만 주는 거지 이게 뭐 복잡해서 5일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뭐 한 2시간 줘도 되죠. 그죠? 투자 금방 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3일, 5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기관이. 자, 5천 미만은 과업지시서를 쓰고요. 업체를 찍어가지고 3개 이상을 찍어요. 쇼핑몰에 있는 3개 이상을 찍어가지고 입찰을 붙여요. 입찰, 일반적인 경쟁 입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3개 이상 견적 입찰을 하고 2천만 원까지는 두 개사 이상 찍어도 되고요. 다 찍어도 돼요. 이상이니까. 지금 현재 IS는 업체가 다섯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은 다 찍어요. 전부 다. 그래서 예정 가격 88% 이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가가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서 예가의 88% 위에 쓴 사람 주기 잘 싼 사람 우리가 이제 직상자라고 불러요. 88%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5천만 원 이상은 제한 요청서를 작성을 해서 누가 기관이 작성한 거죠. 수요기관이 작성을 해서 모든 업체를 찍어서 보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 제일 높은 업체가 가져가요. 근데 이게 여기 있는 평가는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점수 매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전산으로 돼요. 전산으로 다 나오고 가격하고 신용등급 ABC 등급 그거하고 납품 실적 있죠. 뭐 그런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납품이행 실적만 이제 서류나 파일 첨부로 업체한테 이제 전자를 받아서 쭉 보면 간단해요. 되게. 그런 것만 하는 거니까 이런 평가는 수요기관이 해가지고 알아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업자한테 주문서가 나가요. 즉 분할 납품 요구서가 나가요. 그리고 이제 3일이나 5일이면 되는 거죠. 요거 작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과업지시서나 제한 요청서. 근데 다 남의 거 다 보고 국내에서 많이 쓰니까 자기 것만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해서 사용하면 어렵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쇼핑몰 보니까 쓰는 기반으로 계속 써요. 쇼핑몰에서 그냥 복사해가지고 내역 좀 바꿔가지고 그냥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얘는 쇼핑몰에 이미 계약되는 제품을 그냥 주문하는데 주문할 때 그냥 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돈을.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한번 거치는 거예요. 살짝. 되게 단순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납품 요구서가 최종 나오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이제 예시인데, 요, 우리가 줄여가지고 납품 요구서라고도 불러요. 주문서라고도 부르고, 공식 용어는 이제 분할 납품 요구 및 통지. 클라우드는 계속 하루하루 사용하면서 돈만 뭐 일주일, 한 달, 세 달마다 주는 거잖아요. 분할해서, 그죠? 그래서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5,900만 원짜리인데, 대전 도시공사 거, 언제까지 쓴다, 날짜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업체가 어디고 이런 기본적인 게 다 나옵니다. 요게 날아가는 거예요. 업체한테. 그리고 세부 이행사항은 제한 요청서에 따릅니다. 제한 요청서나 과업 지시서를 수요기관이 작성을 해서 파일을 첨부해서 업체한테 보내요. 보낼 때 예산이 얼마 있고 뭐 기초금액이 얼마 뭐 이런 걸 쭉 할 거예요. 그 파일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면 업체가 내용을 잘 보시고 아 우리 들어가도 되겠다. 아 우리는 이런 게 안 되네. 안 되면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나중에 제재 먹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 우리는 얼마에 쏘자. 그래서 나중에 요 납품 요구서가 나오면 이 납품 요구서에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죠? 여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지. 종이 한 장에 달라.
그 실제로 이행하는 거는 제안할 때 청구된 그 파일 내 그대로 납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참고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업체가 계약을 조달차로 할 때, 계약서에 청구되는 계약 조건인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셔도 되는데, 계약이 되면 반드시 이거 읽어봐야 돼요. 바쁘니까 다들 아예 안 보거든요. 조합 몇 개 안 되거든요. 계약 조건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9월 달에 제정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계약 되면 청구되니까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요거는 꼭 읽어봐야 돼요.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절차는 다 끝났고요. 이제 참고로 용어 같은 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과업 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이런 것들은 수요 기관이 작성하는 파일의 제목인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제안 요청서, 과업 설명서, 과업 지시서, 뭐 여러 가지 하면 되는데, 뭐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업명이라든지 예산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작성되어 있는 그냥 파일. 이거대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천만 원 이하 견적입찰이 있고, 이상은 제한평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견적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 하한율. 기초금액을 보고 투자를 하면 돼요. 5천 이하 견적입찰은 5천만 원 이하를 견적입찰이라고 하거든요. 견적입찰을 할 때 그 기초금액을 그 공무원이 입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금액 보고 88%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되겠다는 톱밥을 굴려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입찰이 원래 좀 약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금액이 공지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예산이 5천인데 여기서 4,900짜리 예산 있어도 실제 그건 예산일 뿐이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기재부에서 많이 받아서 예산이 많은데 실제 가격을 조사하거나 견적을 받아보면 3천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 5천에 올리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이 실제 가격 조사를 해서 3천이면 된다 그러면 3천에 올려야 돼요. 그죠? 지적된다고요. 그게 이제 기초금액이에요. 가격 조사해서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그래서 기초금액은 높긴 하니까 그 금액을 기준으로 88% 정도 선에서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져간다. 사업자산죠. 자, 그런 얘기고요. 제한성 평가는 가격이나 경영 상태, 납품 이익 실적, 뭐 요 정도. 주로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주로. 자, 다음이요. 서비스 게시인데요. 서비스 게시도 과업 지시서나 제안 요청서에 써있는 개통 날짜를 지키셔야 돼요. 개통을 5월 8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하루 지연됐다 그러면 하루를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돼요. 지연 배상금. 페널티를 하루하루 계산해서 얼마.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개통을 해야 되고요. 지정된 날짜 이전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체상금은 이제 그렇게 그 지정된 날짜에 개통을 하지 못했을 때 무는 페널티거든요. 그거는 요금에서 또 상계할 수 있어요. 빼고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대금 지급은 각 기관에서 제한 요청서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우리는 정액자로 돈을 줄래, 정액으로 줄래, 아니면 정률로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적으면 그걸 업체한테 파일 첨부해서 보내서 오케이 하면 확정되면 납품 요구서가 나가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협의해가지고. 트래픽. 거래정지 부정당은 나중에 이제 업체가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은 나라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물품이 사라져요. 주문을 못하게. 그게 거래정지예요. 여기 뭐 우대 가격도 있고 뭐 있긴 한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미리 열심히 뭘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고 치면 안 된다. 사고가 나면 쇼핑몰에서 일정 기간 내려가니까 주문만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서비스 하던 데는 계속 쓰는 거고 돈 내고 쓰는 거고. 부정당 제재는 입찰 자체를 대한민국 입찰을 하나도 못 보는 것이 이제 부정당 제재고 이거 받으면 큰일 나죠. 그 서비스를 제공을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일 때 이제 제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계약 기간이 있거든요. 계약을 하면 계약 시작 날짜, 계약 끝나는 날.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쇼핑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이에요. 쇼핑몰에 우리 회사 제품이 이아스나 사스가 올라가 있는 그 기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거 깜빡 잊어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미리 챙겨서 1, 2개월 전에 연장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하거나 어쨌든 조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클라우드 말고 다른 물품은.
이건 사장님한테 깨지죠, 진짜. 큰일 납니다. 주문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계약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나기 전에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다시 하면 복잡해지고 혼나니까, 그죠? 납품 기한이 있는데, 그 납품 요구서에 보시면 납품 요구서에 납품 기한이라고 있거든요. 납품 기한이라고 있는데, 납품 기한은 서비스를 우리가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시작한 날, 끝나는 날 있잖아요. 그 끝나는 날을 납품요구서에 납품기한으로 주는 거거든요. 즉, 납품요구서 종이에 보면 납품기한이라고 찍힌 날짜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마지막 날 납품기한이 딱 날짜가 찍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20일이 찍혀요. 이건 이제 그, 나중에 다른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이제 수요기간이 하셔야 되는데, 수요기간이 20일로 찍힌 거를 실제 이용기간이 올 연말까지 1년이다 그러면, 그 연말까지 날짜 19년 10월 31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은 나라장터에서 송신해서 업체가 클릭하고 지방조달청에서 이제 다시 전자로 발표해 주거든요. 금방. 그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또 미리 바뀌지 않아서 나중에 낭패를 본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작년 건이 뭐 기관에서. 그래서 납품요구서가 나오면 반드시 20일 후로 자동으로 찍힌 그 날짜를 반드시 실제 서비스 종료되는 날, 그 날로 바꿔주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기관에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좋죠. 나중에 연장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연장. 날짜가 지나버리면 연장이 안 돼요. 그죠?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써놨고요. 대금은 각 기관에서 줍니다. 조달청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적입찰이나 제안서를 공무원한테 파일을 첨부해서 받잖아요. 내용을 전부 다 하나하나 열어보고요.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능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가능한 경우에만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야, 욕심나니까 야, 그냥 쏴. 아유, 액수가 큰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나. 일단 한번 쏴봐. 일단 대고 보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자 먹어요. 이 카다로그에 그런 게 있어요. 카다로그가. 그래서 카다로그는 여러분들이 올려도 카다로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대략적인 설명이고, 거기에 무슨 1코어짜리 뭐 CPU 얼마짜리 뭐 100원, 200원, 셀컴처럼 가격이 써있긴 하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한다 라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안내장 기스무리한 이런 식의 카다로그지, 거기다 100% 다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모든 걸 완벽하게. 그래서 수요기관에서 청구되는 제한 요청, 과업 지시서 내용을 반드시 1부터 100까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예산 판정을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